오늘 말씀 6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경청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선한 말입니다. 그 말씀은 정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정직과 진리와 선한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지, 땅에서 얻은 지혜는 주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주님의 입의 말은 선하기 때문에 그 입에는 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입은 입을 열면 악을 말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입을 다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다. 이런 말씀. 말에나 일에나 예수를 힘입어서 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힘입어 말하는 자가 되려니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은 선하고,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은 정직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건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마음 안에서 그러한 말을 하도록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해서 그 말이 진리니까, 그 말이 선이니까, 그 말이 정직한 거니까 너희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도 그 말을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지혜 말씀이 내 심령에 나를 주장하게 하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내 입에서 말을 하니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이 지혜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명철이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은 주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명철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이 지혜와 명철의 말만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주님은 지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라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혜와 정직과 진리를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한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대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8절의 말씀을 보니 내 입의 말들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그 왜곡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똑같이 내 입의 말도 왜곡된 것이 없는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어떤 말도 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돼, 못해, 낙심되는 말 또는 입에서 그 패역한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지 그 입에서 독이 나오고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혀는 쉬지 않는 독이라고 악이라고 우리가 쉬지 아니하는 독과 악을 바라는 입술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바로 그와 같은 독을 뿜어내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독과 악만 나오는 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악하고 패역한지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느끼는 거 패역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왜곡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왜곡됐다는 거 삐뚤어졌다. 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보는 인식도 삐뚤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도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받아들이고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도 삐뚤어지게 품고 그러니까 입에서도 삐뚤어진 말만 나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밭을 예수님이 내 밭으로 비유했죠. 자 돌짝밭 자기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게 봐요. 보는 시각이 왜곡돼요. 그리고 들리는 것도 왜곡되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도 왜곡되게 보여. 들리는 것도 왜곡되게 들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왜곡되게 딱 원통함을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말도 결국은 왜곡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행동도 왜곡되어지더라.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지금 본 시각이 옳아. 내 마음에 품은 게 옳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왜곡됐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굽은 것을 말하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안 믿을 때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을 때는 불의의 영이 안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패역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왜곡된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 못 박힌 겁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돼야 돼요. 믿음의 시각이 되어줘야 돼요. 마음도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에 만약에 거스려지는 육적인 것들이 나를 주장을 한다면 회개하시고 쳐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패역하고 구분,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품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를 할 때 마음의 청결을 기도하자 그랬죠. 정말 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왜곡되게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라는 말은 너희도 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은 왜곡된 게 없고 내 말은 선하고 진리를 말하니 이것만 듣고 너는 이 말씀에 청종해서 이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조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의롭고 선할 수가 있느냐. 나를 선하게 의롭게 진리로 바꾸기 원해서 허락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길은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냐고 나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선한 길이고 그 길은 진리의 길인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옳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택한 사람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데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불 사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폐역하고 악하고 왜곡된 것들이 있습니다.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한 것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리워야단. 꼬불꼬불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꼬불꼬불한 것들이 있는 것이 나고 그것은 다른 사람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왜 그와 같이 꼬부러진 걸 발견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이 꼬불꼬불한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청결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9절에 총명 있는 자들은 깨닫는 자들은 그것들이 모두 알기 쉽게 다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알기 쉽게 쓰여져 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이 다 쉽게 이해하게 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해하면 된다. 만약에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냥 넘어가라.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밝히 알도록 쓰여져 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총명한 자는 알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야 눈도 밝아서 볼 수 있는데 이 마음 눈이 어두우면 그 왜곡된 시각 속에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서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지혜로운 자이냐 아니냐.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나아갈 길을 잘 아니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입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내 입에서도 선한 것만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식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선하고 진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진리로 선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어리석게 보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이 열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죄 없는 분이 피를 가진 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음을 아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심령이 그 십자가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압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왜 꼭 이래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이래야만 되는 건가? 이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맞아요.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는 데 선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지를 알아서 그 뜻에 맞춰서 기도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에 맞춰서 나를 내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나도 나를 증거한다 그랬죠. 성경이 예수님을 말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말했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말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을 말했고 성령도 오셔서 예수님을 말했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지혜요. 명철이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외에 나머지 것은 땅에서 온 지혜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허망한 말을 합니다. 무익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42장 3절의 말씀. 주님 앞에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혜세요. 주님은 명철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정직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을 우리도 해야 한다면 내가 깨달아 알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시는 말이 그 다음에 말이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늘의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정말 받고 그 명철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 참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말하는 자이냐.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그를 따르는 사람. 이 세 가지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듣는다는 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뭐예요? 그분이 행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고 그분이 거짓이 없고 선하시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직한 일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아들어요.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이상한 분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팔고 성령님 팔고 있어요. 기독교를 아주 창피스럽게 만드는 일. 기독교에 또 책임자로도 이름까지 붙은 분이 나가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망한다 그랬다고.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인지. 사람들이 많이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뭔가 아는 걸 말하는 것 같으나 자기 마음에서 온 것을 말하니 거짓 선지자여 그들은 적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나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추셔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건 그들에게 조상이 잘못된 길에서 후손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알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준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당연히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말씀을 들으라는 건 그 길을 나도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식의 말씀을 택하고 훈계의 말씀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펴봤던 그 잠언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그분을 찾으라고 7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입에서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했거든요. 정직한 자, 입을 열면 정직한 것을 말하시는 그분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그분이 완전한 지혜를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바로 나의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금을 구하기보다 이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하죠?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해요. 무조건.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을 왜 구하느냐? 이걸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왜 구하는 건데?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 이 지혜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지혜가 나로 하여금 구부러진 것들을 다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진리이신 그 길에서 내가 서서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지혜는 루비보다 한국 번역은 진주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루비예요. 루비보다 낫고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보다 낫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보석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석과 비길 수가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뭐냐면 그림자거든요. 땅의 금도, 땅의 루비도, 보석들도 다 비유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금과 보석이 뭔가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하늘의 금, 은, 보화는 영적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순결한 말씀이 또 주님의 그 생명의 사랑의 보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금은 보화는 잠시 잠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상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친족들이 있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냐고 그것에서 더 나은 바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이 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수모를 받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18절에 하는 말씀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12절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여기서 명철로라고 말한 거는 분별함으로 분별과 함께 거하며 이거를 주소를 삼으며 이랬어요. 주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는데 어떤 창의적인 지식을 찾아낸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신중하게 행하게 하고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눈이 멀었으니 알래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지식이 들어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명철에 의해서 신중하게 행함으로 이 죄악의 낙을 따라가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에 내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죠? 지혜가 오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하나씩 그 앞에 놨는데 아담이 그에게 합당한 이름을 다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창의적인 지식이에요. 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부살렐이 그 모든 것을 다 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지식이 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받은 자는 그 창의적인 지식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그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주님이 이와 같이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완고한 패악한 입의 말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겠죠. 당연히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절대로 그러한 악을 미워하시는 주님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지혜를 갖고 지혜를 사모해서 지혜의 말씀이 내 입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악이든지 악은 다 피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악이든 간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과 여러분 입의 말 동일해야 되겠죠.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하고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리스도 오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가 겸손으로 옷을 입게 만듭니다. 저는 계속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요. 주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자,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내가 뭔가가 잘났다고 교만해져서는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거든요. 절대로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의를 철저하게 못 박아야 돼요. 내 의가 못 박히지 않은 건 교만이거든요. 철저하게 내 의를 못 박는 겸손한 사람은 지혜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의 지혜가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그 명철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써 옷을 입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겸손하는 겸손의 옷을 입은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14절로부터 말합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번역이 달라요.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했을 때 조언은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도 내 것이라 나는 명철이면 내게는 능력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지혜를 지식을 말하는 그 조언함이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건전한 지혜도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명철도 능력도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혜를 행하고 능력을 바로 행하려면 이 모든 것이 골로새 2장 3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그분의 지혜와 명철이 거하시면, 즉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청결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또 모든 것을 행할 능력도 다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지혜요, 지식이요, 각종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주관하는데, 그 성령님이 지혜이신, 모략이신, 전능이신, 주를 경외하게 하는 신, 어디에 나오는 말,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려면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성령인 것처럼 착각해서 거짓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러한 말 잘못하면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능력을 바라죠.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십자가의 그 할례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이 청결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와 지식과 보석이 내 안에 있어지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명철이 되시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이 지혜를 알지 못하니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걸 아니까,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아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꺼이 하더라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천지를 창조한 모든 능력이 다 내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의를 세운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이 통치도 하고 이 땅에서 공의도 세우고, 로마서 13장 1절에 이 땅에 주는 권세들은 다 누가 주셨다고 돼 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권세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권세를 주고 통치자가 되게 하고 치리자가 되어지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요. 우리 어디서 만나요?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나요. 딴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주님을 내 심령이 간절히 찾고 부지런히 찾으면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의 지혜가 지식이 명철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부귀, 부와 종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계속 지속되는 재물과 부와 공의도 그러하니라. 주께 있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네 가지를 내 앞에 놓는다고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 두 가지를 놓은 거예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바로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늘도 주의 것이고 이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했거든요. 인생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인생에게 주어졌는데 이 인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다스리는 통치권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는데 그 지혜도 명철도 주님이 능력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중요합니다.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열매, 입으로 맺는 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이 땅의 금은보다 순은보다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거기 행한다는 게 인도하며 행하며보다 저는 인도하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과 공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지혜 말씀이 하나님감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릴 때에 그 심령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한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말씀이 천지를 짓고 그리고 말해온 것처럼 우리를 그 말씀이 인도합니다. 이 이유는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물을 상속받게 하여서 내가 그들의 곳간에 가득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자 10의 1을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죠. 곳간에 싸울 것이 없도록 채운다는 거. 떡강주리가 마르지 않으니까 채운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10의 1을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10의 1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의 1의 의미를 알면 바로 그 첫 것이 모든 것이 열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10의 1, 그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뛰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님 아시죠? 나 돈 없어요. 주님이
돈 없는 거 아시면서 돈 착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보고자 함이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도 없어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는 고백이 10의 1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주님이 뭔가를 어떤 재물을 받은 것을 기뻐해서 아니면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돈을 갖다가 걷어들여서 자기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주머니가 막 자꾸 주머니를 닫아버리는데 주님은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꾹꾹 채워서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길 원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고자 함인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이 물질에 있다는 거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물질은 채워지기를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는 아, 나 없어요. 인색해. 그러면 주님도 인색해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가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근본적인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도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성전세. 그 성전세가 지금 화폐로 하면 약 한국돈 2만 원, 미국 돈으로 20불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성전세도 주님도 내셨어요. 세상 법에 순종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 그분도 와서 지키셨어요. 하물며 사람이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재물이 그의 손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걸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주님을 항상 경외하고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진 사람은 물질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것이 먼저 주의 것으로 드려지는 사람 당연히 10의 1 예배 드릴 때 헌금 주일 헌금 감사함으로 감사헌금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에 인색하면 주님도 인색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주는 21절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재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배부르게 채우신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고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에 인색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놨느냐 이게 물질 속에서도 나타나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내가 채워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냐 욕심으로 이거를 구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하지만 정말 경외하는 내 심령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로서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세요. 모든 이 말씀 오늘 결론으로 21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혜요.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요. 명철이 충만하신 분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는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온전한 나의 주로 섬겨서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모든 면에서 그분께 내어놓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뭐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를 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움켜쥐는 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안에 송두리째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들으라. 아버지, 이 말씀 하나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사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서 듣지 못하고 있고, 듣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여, 참으로 말로만 들었다 말하고, 말로만 안다고 말하고,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육적으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판단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만을 우리 안에 심령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깨달아 알므로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밖에는 아버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달아서 삶으로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서 말씀이 나와도 천한 말씀, 지혜의 말씀, 정직한 말씀, 살리는 말씀만 나오고 아버지 조금 더 왜곡된 것이 없고, 조금 더 완고한 것이 없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가증하고 교만한 것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하려고 하나 얼마나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내가 있어서 교만한지 주님 깨닫게 하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벗어지게 하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셔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지혜가 명철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든 길에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모든 일에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와 부귀가, 장수가, 종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 말씀, 명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알고, 알면 믿고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염려, 걱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맡기고 의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오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옵시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 것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지혜와 총명과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